뛰어 올라가 내려 빨리 나가 급해 얼른 올라가 뭘 저기 쳐다보고 가 얼른 가 뛰어 옳지 어이구 잘 올라가네 쟤는 벌써 올라갔다 도도야 네 딸은 벌써 뛰었어 급해 아휴 야야야야 문 열어줄게 기다려 콩이야 급해 얘들 머리를 털을 털딱 밀어버려가지고 뛰어 더 뛰어 저만큼 더가더 올라가 도도 저만큼 더가 옳지 거기서 싸 털을 다 밀어버렸어요 제가 그저께 아유 꾸실려가지고 등이 꺼뭇꺼뭇합니다 애들이 겨울에는 하얘지거든요 여름에는 완전히 썬텐을 했어요 우리 도도는 지 새끼라고 저렇게 핥아줍니다. 근데 콩이는 절대 안 핥아주거든요. 냉정해요. 애를 안 낳아봐서 그런가 봐. 수절하고 있거든요. 7년째. 자, 쌌어? 아이고, 이뻐라. 쉬다 했어요? 아이고, 못난이가 됐어. 다 끄실려가지고. 도도야. 콩이야. 와, 얘 썬텐하는 거 이렇게 좋아해요. 엎드려가지고. 그리고 여름에는 저기 에어컨 앞에서 탁 있거든요. 예, 너 썬텐하니? 콩이야, 못 나나? 야, 야, 이 지지배야, 뛰어! 도도, 이리 와봐. 너는 우리 도도는 이렇게 이쁜데 콩이 너는 이렇게 못 나니? 엄마 저기 한번 보고 올게. 바람이 살랑살랑 부네요. 아직도 초미세먼지는 뿌옇습니다. 차들은 점심시간이라서 열심히 바쁘게 밟고 있어요. 배고픈가? 밥 먹으러 가는 건지. 저기 보이시죠? 저게 다 아카시아 꽃이랍니다. 하얘요, 하얘, 아카시아 꽃이. 얘는 그저께 제가 한쌈 먹고 다시 자란 아이들. 상추값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. 제가 지금 마트 가서. 아이고, 우리 간장이 많이 이제 또 달았네. 상추를 사왔어요. 작년까지 상추를 그냥 엄청 많이 10년째 농사를 해가지고 옥상에서 이웃들을 나눠주고 같이 먹고 남아돌았었거든요. 8가지 상추를. 근데 올해부터 안 지니까 이렇게 아쉬움이 있어요. 먹고 싶어도 한 번씩 나가면 사갖고 오거든요. 한 그릇에 뭐 2,500원씩 가요, 지금은. 올라가지고. 너무 조금이야. 한 주먹도 안 돼. 어? 저는 원래 상추를, 농사자먹으로 그거를 해가지고, 한 주먹씩 싸가지고, 밥은 쬐끔 한 젓가락에다가, 야채, 그 쌈을, 막 입이 터져라고 밀어넣거든요. 사각사각 씹는 소리에. 까꿍! 근데, 지금은 그렇게 못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요. 야채가 먹고 싶어서. 지금 장에 가서 상추, 오이, 막 완전히 좋은 거, 야채 그냥 듬뿍 사갖고 왔어요. 먹고 남으면 또 이렇게 겉절이도 해 먹으니까. 어우, 야채가 좋은데, 요즘 야채값이 아직까지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상추를 사왔어요. 지금 가서 물도 식히고, 한번 나가면 보통 10만원씩, 7, 8만원, 10만원 장에 가면은 그렇게 많이 그거 하잖아요. 요플레, 우유, 과일, 이런 거 사다 보면은 더 10만원 쓰는 건 우습죠. 그래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기보다는 야채가 낫죠. 어쩌다가, 소고기 한 번씩 구워 먹는 것도 좋은데, 막 닭고기 이런 거는 못 먹겠더라고요. 닭고기, 막 돼지고기도 수육으로 삶아서 한두 점 먹으면 깨기거든요. 네, 저는 주로 먹는 게 해물 종류하고 그 뭐지? 황태채로 그냥 밑반찬 조림 해가지고 멸치나 황태채 그런 거 졸여가지고.
칼칼하게 고추장 넣고 물엿 넣고 졸여가지고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. 밑반찬도 되고, 그리고 장조림. 요즘에 계란 군계라 사다가 간장 넣고 물엿 넣고 마늘 넣고 통마늘 넣고 그 마른 청양고추 통째로 넣고 그냥 바짝 졸여요. 짭조름하게 졸여서 먹으면 쫄깃쫄깃해요. 간장이랑 같이 밥 비벼 먹어도 좋고, 마른 김에다가 생 김에다가 쌈싸 먹어도 맛있어요. 뭐 반찬이 별거 있어요? 밑반찬만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되거든. 김치하고 밑반찬, 생김, 깻잎도 사다가 하루에 5장 이상 먹으면 비비리균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깻잎 장아찌를 많이 담아 먹고 생 것도 많이 먹거든요. 그 비비리균을 예방하는 게 깻잎이 최고죠. 최고예요. 반찬을 거하게 만들어 먹기보다는 야채로 그냥 식된장에다가 마늘 넣고 그냥 청양고추만 찍어서 먹고 제일 맛있어. 바람 세게 부네. 아이고. 그래, 알았어. 나 들어간다. 얘들아. 엄마 기다리고 있는 거야? 아이고, 이뻐라, 우리 공주들. 알았어. 들어가자. 들어가는 게 최선이다. 가자. 여러분, 오늘도 오후에 점심, 맛있는 점심 드시고,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행복하게. 건강하세요. 사랑합니다. 구독, 좋아요 꾹. 안녕.